커피 원산지는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과거에 문득 가졌던 의문. 왜 지금은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커피가 유명한 거지?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유럽 커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과거 중동에서 수입하던 방식을 탈피하고자 유럽은 몰래 커피 나무를 훔칩니다. 고려 말 무닉점 선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남미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프랑스는 베트남에 커피 나무를 심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입니다. 다낭 쇼핑몰에서 다양한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 제품을 보고 느낀 건왜 아라비카 커피가 없지? 다낭에서 베트남은 유명한 커피 2위 생산국임을 알게 되고, 호치민 여행 중에 친하게 지낸 베트남 현지 여성에게 베트남은 로부스타만 생산하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무식한 질문에 그녀는 베트남에도 세계적인 아라비카 커피가 있고, 베트남 아라비카 커피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는 저에게 라비에트라는 카페를 추천해 줬습니다. 다음날 그곳의 커피는 맛있었고, 두 종류의 커피를 마셨고, 세잔 마시려다 이건 아니다 싶어 2시간 정도 머물고 왔었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라비에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대로 하는 아라비카 카페를 여행자로서 찾기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노이 이 라비에트 카페를 세번 갔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 밖의 맛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맛을 확인했고, 세 번째는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은 호치민에서 먹었던 아라비카 맛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유럽 커피를 마셨는데 호치민에서 먹었던 맛이 안 나네요. 이게 또 만드는 사람의 손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입에 잡맛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네요. 예, 2,200원인데 라비에트 다른 곳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맛이 다른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두 번째 방문을 저녁에 합니다. 전에 마셨던 커피를 마시고 맛을 확인한 다음 점장처럼 보이는 여성분에게 커피의 지식이 거의 전무한 저는 물었습니다. 호치민 라비에트 아라비카 커피와 하노이 라비에트 아라비카 커피 맛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녀는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묻습니다. 맛이 없나요? 저는 얼른 다시 말합니다. 아, 맛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녀도 답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서 남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시키지 않았는데 새로운 커피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커피를 만들어 저에게 무료로 준 것입니다. 아, 맛이 틀렸습니다. 아니, 더 좋았습니다. 맛이 더 풍부했고 산도도 잘 느껴졌습니다. 여기 지배인 같은 분인데 아가씨가 다시 만들어서 줬어요. 네. 젊은 직원이 만들어 준 거고요. 이거는 저 지배인 한 나이 좀 되신 분이 다시 만들어 줬어요. 감사히 먹고 약간 좀 감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 현지의 기후, 습도, 환경, 그리고 어떻게 로스팅하냐에 따라 맛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사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떠나는 당일 저녁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숙소에서 알게 된 커피를 좋아한다는 일본인에게 아라비카 커피 전문점 라비에트 카페를 말해주니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서 일본인 여행자와 같이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요. 저희가 워시드를 시켰는데 뜨거운 걸로 했는데 보통 첫 맛이 확 들어오는데 이거는 뒷맛이 들어오네요. 뜨거운 거는 원래 그런 건가? 맨날 찬거 먹다가 어찌됐건 일본 분도 같이 오셨는데 얼굴 비치면 안 된대. 그래서 어찌됐건 맛있다고 하네요. 세 번을 방문하니 점장처럼 보이는 분이 직접 다시 만들어 줬고 맛있는 커피를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특별한 배려에 감사해서 적지만 팁도 드렸습니다.
일본인 여행자는 두 개의 커피 맛을 보고 팩으로 달랏 원두를 사네요. 콩카페는 다낭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본부 하노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부 호치민 콩카페를 방문해 보고 그리고 콩카페가 처음 시작한 하노이 콩카페를 방문합니다. 1층이고요. 우리 베트콩이 득실거려요. 1층의 분위기는 이렇고 3층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성당 전망이 보입니다. 전망이 보이고 이게 2층입니다. 생각보다 베트콩 느낌이 적네요. 와. 딱 다낭 갔을 때는 베트콩 느낌이 엄청 셌는데 하노이랑 베트콩 막 그 공산주의 느낌이 엄청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요. 다낭에서 베트콩 콩카페를 보고 문화적 신선함을 느끼면서 빨갱이 고향 하노이 콩카페는 얼마나 베트콩적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콩카페의 특징은 한국은 본사가 획일적인 디자인을 엄격히 강조하는데 베트콩 콩카페는 매장마다 약간의 다른 개성과 분위기가 허용됩니다. 하노이에는 여러 콩카페 분점이 있는데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하노이 성당 앞에 있는 콩카페가 유명합니다. 코코넛 쉐이크 커피가 유명한데 약 4년 전에 다낭 외곽 조용한 콩카페에서 먹었던 것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라비카 커피로 유명한 달랏, 꼰다오섬 두 곳을 가보고 싶다는 욕망이 크게 생겼습니다. 커피를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제가 어쩌면 아라비카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그곳들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자 심카드 이심을 10%에서 최대 20% 할인을 해주는 세계 업체의 할인 사이트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챗 GPT 등을 50% 이상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란 링크에 공유했습니다. 참고 도움되기를 바랍니다.